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트 세트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인기를 먹고 살기에 인기가 떨어지면 바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기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연예인 경력이 끝나기도 합니다. 이번엔 여러가지 계기로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진 연예인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종수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정말 자주 나왔던 배우인데요. 연예인 기초에서 데뷔해서 짝, 백야 3.98, 이산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얼굴을 아는 배우입니다. 엑스맨에서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이글아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산 이후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망하며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어느 날 이종수는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하고 85만원을 입금받았지만 결혼식장에 오지 않는 먹튀를 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게다가 미국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봤다는 목격자가 나옵니다. 85만원 떼먹고 더 비싼 비행기 좌석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도망간 게 좀 말이 안 되었는데요. 일주일쯤 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이종수에게 차용증을 쓰고 3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피해자는 85만원 결혼식 사회 먹튀는 빙산의 일각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불법으로 빌려준 돈이라 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채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모든 금액들을 이종수는 카지노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속사가 피해액을 갚아주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로 이종수에게 받은 메일을 공개했는데 사채를 썼었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갚을 것이라는 메일이었고 이후로는 이종수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모든 지원을 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이종수가 포착이 되는데 역시나 카지노에서 호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1억 7천의 채무를 졌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네요. 두 번째는 조정린입니다. 조정린은 2002년 8도 모창 가수 왕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이선희의 첫 번째 제자로 들어가지만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 가수를 접고 섹션TV 연예통신 리포터로 활약을 하다가 논스톱5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 이후로 탑급은 아니어도 꾸준히 여러가지 방송에 나오면서 역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낭만자객과 다세포 소녀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에도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허언 자작을 한다는 의혹이 생기는데요. 약 20여 개의 필명을 바꿔가며 본인이 아닌 척 정말 보면 보는 사람의 손발이 오그라드는 주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조정린이 너무 이쁘다는 글들을 수없이 남기거나 한창 드라마 궁예 캐스팅이 진행될 때는 궁예 주인공인 채경 역할로 조정린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하고 당시 뜨고 있던 강경준과의 스캔들이 나기 직전이라는 증거사진이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타블로와 사귄다는 소문이 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세븐과 사귄다는 소문을 내기도 하고 조인성의 문자를 튕겼다고 하는 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작 의심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손예진 가식은 그만이라고 글을 올린다든지 최지우보다 조정린이 더 이쁘지 않나요? 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옥주현보다 살 빠진 조정린이 더 좋은 이유 라는 제목의 글에선 옥주현이 나대기 좋아하는 잘난 체의 소유자다 라는 등의 여성 연예인 비하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쓴 글에 본인이 댓글을 다는 등의 흠준무스러운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정린이 자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본인의 싸이 홈피를 캡처하여 본인이 아닌 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에디트와 세팅이 보여서 덜미를 잡힙니다. 저 같은 아재들은 알겠지만 저 메뉴들은 싸이에서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그렇게 주작이 들통나고 이미지는 바닥을 쳤으며 홀연히 연예계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2012년 TV조선 신입공채 방송기자 부문에 합격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에서는 붙고 2차 필기시험에선 떨어졌는데도 합격하였다고 하여 꽤나 고시생들 사이에선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기자 생활을 쭉 하고 있으며 싸이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 싸이 옆에서 발견되기도 하였고 이경실 남편의 지인 아내 성추행 단독 보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얼마 전에 안희정 검찰 출석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곽한구입니다. 곽한구는 의외로 출연한 작품은 많지 않지만 전국민이 다 아는 연예인인데요. 개그 콘서트에서 건달이나 범인 역할로 나오면서 국민 범인 같은 이미지로 한창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벤츠 CL600을 훔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국민 범인이 진짜 범인이 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GTA를 곽한구 세프트 오토라고 부른다든지 광리코로 부르는 등의 밈이 잠시 유행하는 정도로 지나갔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 또 외제차를 훔치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번엔 허머 H2 모델이었는데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곽한구는 공중파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오르며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는 재능을 살려 중고차 딜러가 되는데요. 곽한구의 삼박자라는 온라인몰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고 꽤나 장사가 잘 되었지만 공판에서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며 딜러업도 접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후로의 삶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훔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1차 절도는 차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아서 가져간 것이고 2차 절도는 지인이 술을 먹고 차를 빌려준 건데 술을 깼더니 빌려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아 오인신고를 한 것으로 밝힙니다. 사건 당시에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해명하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는데요. 둘 다 곽한구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굉장히 억울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미 개그 콘서트에서 활동을 할 때도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곽한구는 결혼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데요. 공중파는 출연하진 못하지만 여러가지 종편 TV에도 출연하고 SNL 코리아에서는 셀프 디스의 정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도 스틸곽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했으며 에로 영화로도 데뷔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희진이 만든 채널인 미라클 캐스트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벤츠와 먹방 대결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로도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도 출연하지만 요즘에는 크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연예인들이 TV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